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목주름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저는 막 키가 엄청 큰 키도 아니고 팔다리가 쭉쭉 막 긴 편도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는 목이 좀 긴 편이에요. 예, 비율적으로 예, 좀 길죠? 이 목이 길면 좋은 점이 옷을 입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해요. 예, 어떤 옷을 입어도 좀 편하고 그리고 실제보다 외관상으로 조금 더 날씬해 보여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 목 길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막 신경 쓸 곳도 많아지는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늘어나게 된 셈이죠. 이 목주름과 탄력. 자, 제가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두 중견 배우가 같이 딱 화면에 잡히는 거예요. 두 분이 나이 차이를 찾아봤더니 딱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한 분은 60세, 한 분은 61세. 근데 목주름만으로 딱 보면은 그거보다 나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얼굴은 뭐 두 분 다 땡땡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이 목주름이 우리 나이를 훨씬 더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도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목 관리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간 목주름에 관련된 관리 방법 원하셨던 분들 꽤 많이 계셨는데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 목주름과 관련된 뭐 내용은 정말 찾아보면 너무너무 방대해요. 유튜브 영상도 많고도 검색하면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 거의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보통은 스트레칭 열심히 해라. 베개는 높은 거 베지 마라. 핸드폰이나 책 볼 때 너무 숙여서 보지 마라. 그리고 림프 마사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소 배출해라. 자, 보통 이 정도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나도 다 아는 얘기 내가 여기서 하면 또 뭐예요. 그쵸? 입 아프죠. 자, 목주름이요.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전체 자글자글한 주름. 예, 이렇게 한 세 종류 정도로 볼 수 있죠. 가로주름은 일반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가로주름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데 요거는 제 딸이 15살인데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예, 저한테 가져갔겠죠? 그런데 이 가로주름 역시 뭐 타고났다곤 하지만 관리를 안 해주죠. 그리고 자세가 계속 이렇게 굽은 자세나 자꾸 쓰면 점점 더 진해져요. 그리고 두꺼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제 목주름 관리법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니트 같은 거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목 부분 있죠. 들어가는 구멍. 유독 작아서 억지로 막 입어야 되는 옷 입어보신 적 있죠. 그게요, 목주위가 신축성이 없어서 잘 늘어나질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입고 벗고 하면은 어김없이 그 부분이 쭈글쭈글 늘어나 있습니다. 또 한 번 늘어난 건 되돌리기도 쉽지 않죠. 이 목 피부도 똑같아요. 이 목 피부가 절대 건조하면 안 되고 항상 촉촉하게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얼굴과 목이 이어지는 이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이 돼 있어야지 내가 어떤 자세를 하건 어떤 방향으로 돌리던 주름이 덜 생기죠. 여기 이 부분이 움직여도 될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주름이 자글자글해지죠. 아까 목 니트처럼. 그래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그게. 네, 알아요. 정답인 건 아는데 뭐 하루에 10번씩? 3세트 해주세요. 이게 일이 돼버리면 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예 하루 2번 빼먹을 수 없는 때 무조건 요 스트레칭을 해요. 언제? 아침 저녁 얼굴에 기초 제품 바른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가 양치질 하루 2번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렵거나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있죠.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상하게 참 차에서 잠이 들 땐 잘 때는 분명히 예쁘게 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입이 쫙 벌어져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 요 자세를 잠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 피부에 바를 거 다 바른 다음에 이제 목에도 다 발라주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그럼 이때 입이 자연히 벌어집니다. 어깨가 같이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그대로 두고 목만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 요 상태에서 이제 입을 다물 건데 윗입술은 그냥 두시고 아랫입술을 윗입술로 바짝 붙여주세요. 그러면 살짝 목 밑으로 당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 입안의 혀를 입 천장으로 쫙 밀어 붙여주세요. 그럼 더 당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술을 최대한 앞으로 쭉 빼주세요. 앞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생각하고 쭉 빼주세요. 자, 그럼 이 목선부터 쭉 밑으로 바짝 당깁니다. 예, 그게 느껴져요.
요렇게 하고 속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짧은 동요를 하나 불러주세요.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뭐 학교종이도 좋고 산토끼도 좋아요. 엄청 쉽죠. 이번엔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를 타고 넘어서 왼쪽 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누를 수 있을 만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귀 밑부분 쪽으로 엄청 당길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고 꾹 눌러주세요. 이때 어깨 따라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동요 한 번씩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딱 두 번 아침 저녁 절대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스트레칭이 바로 요거예요. 거의 한 20년 동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막 림프 마사지도 하고 막 여기 막 꼬집어주고 뒤에도 막 문질러주고 마사지하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아 이거는 정말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저만의 스트레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어요. 특히요 요 부분이 이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부들부들해야 이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딱 두 번 앞뒤로 왼쪽 오른쪽 딱 세 번씩만 동요 부르면서 하는 거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탄력 있는 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자, 목도요 얼굴처럼 가끔은 집중 관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목만 하는 게 아니고 눈가 그리고 목, 그리고 손등. 저는 요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한 요 세 군데가 바로 신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요때 바로 수건이 필요해요. 저는 코코넛 오일에다가 먹는 비타민 E 오일 캡슐 하나를 쓸 건데 요걸 하나를 짜놓고 요걸 관리를 해줄 건데 자, 보세요. 코코넛 오일이 요즘 날씨가 추워져갖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을 거예요. 요거는 따뜻한 물에요. 이렇게 중탕을 해주죠. 금방 샥 액체로 풀립니다. 여기다가 예, 먹는 비타민 E 오일 세럼을 하나 쪽 짜서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요. 아이크림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사용을 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목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바르시는 김에 이제 마사지도 살짝 해주시고 예, 그리고 주방에 랩이죠, 랩. 이걸로 감아주세요. 이제 오일이 다 덮일 정도로 한 번만 둘러주시면 돼요. 이 랩이에요. 따뜻하게 덮인 스팀타월을 이제 올려줄 건데 저는 전자레인지 1분을 돌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주면 되는데 이게요 엄청 금방 식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스팀타월을 식지 말라고 랩을 한 번 더 위로 감아주거든요. 그러면 이 따뜻한 온기가 훨씬 오래 가고 또 천천히 식어요. 하지만 안 귀찮으시는 분들은 식으면 계속 렌즈에 데펴서 계속 올려주시면 제일 좋겠죠. 혹은 뜨거운 물을 옆에다 두고 식으면 빨아서 짜서 쓰는 걸 반복하셔도 되고요. 아 근데 저는 귀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랩을 이렇게 감아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따뜻한 온기가 목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이 랩 안에서 약간 불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노글노글노글 부들부들부들해진 피부 속으로 이제 크림이나 발라둔 오일들 좋은 성분들이 그냥 순간 피부에 확 흡수가 되죠. 저는 오일을 사용했지만 아이크림이 굉장히 고농축이죠. 그래서 아이크림을 여기 이제 주름이 깊다 하는 부분에 발라서 쓰셔도 되고 혹은 바세린을 사용하셔도 돼요. 바디로션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천연오일 섞어서 쓰셔도 엄청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황오일도 알려드렸었죠. 그것도 바디로션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서 쭉 발라주면 엄청 좋아요.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크림을 충분히 평소보다 조금 많이 바르시고 그리고 랩을 또 덮고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리고 꾹 눌러서 마사지 그리고 한 1-2분 정도 있다 떼내면 정말 아이크림이 엄청 흡수가 된 거를 여러분이 확 느끼실 수 있어요. 손등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실 여자 나이 볼 때 눈가, 목주름, 손등주름 보면 실제 나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쉽게 잡히는 피부가 그 세 군데예요. 그래서 더 관리가 필요하죠. 요 랩을 다 벗겨내니까 오일이요 거의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오일은 이렇게 사사사사삭 손으로 문지르니까 그냥 쓱 하고 다 먹고 없죠. 보세요. 얼마나 촉촉하고 맨들맨들해졌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아니 주부들 하루 종일 손이 얼마나 중노동을 합니까? 이 정도 호사도 못 누리면 안 되죠. 자, 손등, 눈가, 목주름 이렇게 한번 관리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2주에 한 번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얼굴에 바르는
그대로 목까지 발라준다. 아니 왜 그렇게 목에는 인색한지들 모르겠어요. 좋은 건 얼굴에 다 바르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남아있는 그 유분기 있죠. 화장품 남은 거. 그거 찌끄러기만 뭐 이렇게 대충 바르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혹은 뭐 이렇게 손에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뭐 샘플들 남은 거. 그나마 바세린 정도 바르면 양호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르고 얼굴이랑 차별을 그렇게 두는데 목에 당연히 주름이 생기죠. 저는 스킨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막 세럼, 로션, 영양크림, 수분크림 얼굴에 바르는 건 전부 목에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오전에 선크림도 당연히 목에 꼼꼼히 바르고요. 저녁에는 이 선크림 클렌징까지 목까지 꼭 다 해줘요. 이 목도요. 얼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에 바르는 거 절대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히요 이 목 주위는요 시술이나 수술도 어려워요. 피부가 워낙 얇아서. 자 오히려 더 꼼꼼히 열심히 발라줘야 됩니다. 목에 화장품 절대 절대 안 아끼기. 자 오늘은 여러분이 꽤 많이 물어봐들 주셨던 이 목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어떤 마사지 같은 걸 시작을 해서 꾸준히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 너무 간단해서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결과는 좋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시고 최소 하루 두 번 아침 저녁 이거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총 30초. 예, 앞에 양옆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리해주기. 예? 특별 관리. 예, 요거는 꼭 한번 해보자고요. 이 따뜻한 스팀 타월을 대고 난 다음에 이 흡수되는 정도가 와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된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딱 한 번에. 자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